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컨세스 김가윤입니다. 오늘은 부산 서구에 위치한 안남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안남공원 공영주차장에서는 10분당 100원, 1일 주차 2,400원, 월주차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남공원을 오게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해산물, 송도 용궁 구름다리와 송도 케이블카, 낚시, 송도 해수욕장, 갈매기까지 테마가 다양해 바다의 묘미를 듬뿍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안남공원입니다. 부산항에 드나드는 배들이 바로 이곳에 주차하여 배들이 묘각지라고 불리는 이곳 안남공원. 송도 용궁 구름다리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그리고 설 추석 당일은 휴일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시간은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블로그 및 이용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요금은 서구 구민 외 일반인 1,000원, 단체 10인 이상은 8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없어 송도 용궁 구름다리를 더욱 멋지게 담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정말 멋지죠? 송도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려면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표지판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걷다 걷다 보면 송도 케이블카로 가는 진흙길이 보이지만 아이들도 거뜬히 걸을 수 있는 경사기에 조금 더 걸어가 보기로 합니다. 갈림길에서는 송도 케이블카와 안남공원 숲길이 나누어지기에 테마에 맞는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송도 케이블카에 도착하게 되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룡과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 그리고 설날 당일이라 그런지 놀이체험도 가능했으니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놀이체험을 해봅니다. 송도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케이블카 탑승 외에도 전망대를 통해 부산 서구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포토존과 배들의 묘각지를 흠뻑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모먼트 캡슐이 이목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이 왜 안 가요? 아이의 이목은 달랐나 봅니다. 부산항이 드나드는 배들의 주차장, 부산 서구 바다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2층과 이어지는 이곳에서는 커피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보조 배터리 대여 및 발달 장애인 작가들이 갤러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휴식이 필요하다면 이곳을 추천해 봅니다. 소원의 용을 따라가면 안내드린 지름길을 이용할 수 있고 소원의 용을 달 수 있는 용의 비늘은 매표소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부산 서구, 오늘 송도 안남공원 어때요?